이 집에 지금 누가 할머니 모시는데 누가 모셔요? 우리 시어머니. 어, 무당이잖아. 근데 여기 뭐 하러 왔어요? 좋은 말 안 해주니까요, 저한테. 아, 좋은 말 안 줘서? 시어머니잖아. 그래도 거기는 할머니한테 가서 매달려야지. 여기 와서 물어보면 어떡해. 응? 맨날 내만 안 좋다 하니까. 본인만 안 좋다 해서. 올해 문서 운이 들어서 기주님이 문서를 좀 가지라는 운이었고요. 네. 어, 작년부터 어, 본인이 조금 금전에 바람이 있다. 그렇게 해서 돈이 좀 모일 듯 하면서도 지금 돈이 안 모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금전에도 조금 힘이 든다. 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남편분도 지금 사업을 하세요? 네. 근데 둘 다 너무나 고집이 세. 응? 맞아요. 둘 다 고집이 너무 세고,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서로 좀 이해를 해주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편분이 좀 우리 기준님한테 배려를 해주는 게 조금 부족하다. 응, 그렇게 말씀하셔. 어. 근데 이 집에 수살로 가신 분이 계신데, 수살에, 물에 돌아가신 분이 도대체 누구지? 남자분으로 저는 보이는데, 한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보여요.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일단은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도 칠성이고, 그리고 이제 남편분도 칠성이다. 양쪽 다 신이 앉아있는 그런 사주를 앉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 양쪽 다 신이 있어요? 예, 양쪽 다 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님은 그저 돈만 벌었으면 좋겠어. 응? 그저 돈만 벌었으면 좋겠어. 왜 돈을 이렇게 애 같아? 응? 계속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돈 때문에? 바깥으로만 본인이 술도 좋아하고 응? 본인이 네. 어? 원앙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원앙 장군으로 지금 와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계속 살아야 돼요? 안 나죠? 이 집 할머니가 안 나죠? 시어머니가 열심히 그렇게 비시는데 몰라줘. 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빌고 있다고. 칠성을 그래 못 들고, 어? 이 집에서 칠성을 모셔놓고 그렇게 빌고 있는데, 가정을 살리자고 이 할머니가 그렇게 빌고 있는데, 무슨 본인이 이별을 한단 말이야. 자식 없어요? 응? 둘 있어요. 자식 있죠? 응? 본인도, 근데 결혼 좀 일찍 하셨는가 봐. 일찍 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응? 네. 24살 때. 아, 일찍 하셨구나. 근데 자식이 있으니까 본인이, 응? 이리 버티고 저리 버티고, 어? 마음에도 없는 결혼 생활을 한다고 좀 힘이 드는데, 네. 어? 밖에 나가서 한 잔 술에, 어? 내 마음 풀어볼까? 저기 나가서 내가 내 마음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너무 재미가 없어, 사는데. 어? 신랑은. 그래도 본인이, 어? 자식 때문이라도 조금 버티거라.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셔. 응? 내년 돼서, 어? 제가 보니까 동지딸 좀 지나고 나면 본인도 금전의 뭐가 좀 이루어지거나 정리가 되는 그런 운이거든요. 근데 문서는 올해 문서 잡으셨댔죠? 네. 문서는 참 잘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셔. 근데 남편분도 그렇고, 우리 기준님도 그렇고, 답답해 죽겠는데. 서로가, 지금 기술로, 손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네, 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속에 소가지가 조금 얇은 사주야. 여자 마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없어. 근데 대려 반면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향 자체가 남자 같은 그런 성향이고, 그리고 본인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서 금전이 이루어지고 본인 복으로 좀 먹고 사는 그런 사주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혼 수가 없어요? 아이고, 무슨 이혼해가지고 누구 덮으려고 그래? 응? 응? 근데 왜 밖에 나가서 남자를 이렇게 많이 만나? 응? 재미가 없어, 무시랑. 답답해, 같이 있으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남편분한테 사랑을 찾기에는 사실은 조금 본인이 조금 힘이 들고요. 응? 어차피 본인한테 오던 원앙 장군이 계시다 보니까 네. 본인도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남신을 타셨거든? 남신을 타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원앙이라는 거는 젊어서 가신 청춘연가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밖에 가서 좀 많이 푸는 게 그 칠성에 바람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그래 된 건데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된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혼수는 어렵고 한 번씩 그냥 밖에 만나서 어? 가정 있는 그런 사람 말고 친구같이 인연 따라 한 잔 술에 이래 먹고 사는 건 괜찮아. 근데 아니, 지금 애인이 있는데 네네
똑같은 40인데 김혜허 씨거든요. 생일은 잘 몰라. 김혜허 씨라. 이 언니야 봐. 응? 누구 좋으라고 남의 가정 흔들어? 어? 그러니까 거기도 가정이 있고 저도 가정이 있어. 아니 가정 있는 남자 뭐 하려고 흔들 거야? 응? 근데 우리 신랑하고 살면 너무 답답해. 그러면 이 남자랑 살면 본인이 잘 될 것 같아? 어? 공은 공대로 가고 네. 어? 지은 죄는 죄 업대로 간다. 어? 자식 키우잖아. 네. 어? 그럼 돈이나 많이 벌어. 응? 어차피 본인 사주에 네. 어, 사랑이라고 찾아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이나 많이 벌어라. 그렇게 얘기하신다 할아버지가. 제가 손으로 먹고 사는 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응. 올해 10월 달만 조금 넘어가시면 네. 음력 10월 달만 넘어가시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남편분하고 이양지사 백년 부부라고 머리를 올렸으니 네. 어? 본인이 아무리 헤어진다 할지언정 이 남편분이 이혼 안 해줘요.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어? 혼자 산다 해서 본인이 행복할 것 같아? 응? 부적 같은 거 이렇게 써도 안 돼요. 남편분 마음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전하게 없진 않거든요. 다만 본인이 내 원하는 사랑을 원하는 만큼 그분이 채워주지 못하니까 본인이 항상 불만이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 남편분이 가장 논의는 똑바로 하니 그래도 이만한 사람도 없구나. 네 팔자에 네 사주에는 이만한 사람도 없구나. 그냥 사르랴. 어? 그냥 사르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래도 본인이 한 번씩 나가서 놀 친구도 잘 붙는 건 맞으나 그건 원앙에서 바람이고 다음번에 본인이 돈 하는 거 그 할아버지 잘 찾아가지고 수살사자 그거 좀 벗겨드리고 업으로 잘 받들고 나면 본인은 재미를 좀 보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가게는 네. 지금 한 지 한 5개월 됐는데 네네. 계약을 1년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건 얼마 정도 더 제가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번에 문서 언니 딱 잡혔기 때문에 네. 본인이 당장 이동수가 변동수가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도 딱 가서 공을 들여놨으니 네. 그래도 시어머니가 모셔놓고 많이 빌고 있잖아. 네. 그치 딱은 공 어디로 안 가니 그 자리에서 조금만 앉아있거라. 길면 3년이고 빠르면 2년인데 아직까지는 계약이 남아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우리 기준 사주에는 신에서 주는 돈이 많아. 아 다행이네요. 응? 신에서 주는 돈이 돈이라도 많으니까 돈 보고 자식 보고 그렇게 살아. 어? 네. 돈 보고 자식 보고 그렇게 살아요. 남편분은 원래 본인 성향이 그러니까 본인도 맞춰 살아야지 어떻게 내 입맛에 내 숟가락이 막듯이 입에다 퍼가지고 그렇게 사냐고 못 산단 말이야. 응?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도 놓을 줄 알아야 되고 내 욕심만큼 다 못 채워질지언정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 보고 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응? 그래도 본인 돈 좋아하니까 돈이라 많이 벌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